안녕하세요, 리얼입니다. 오늘은 구멍이 슝슝 난 메쉬 원단을 사용해 에코백을 만들어 봤어요. 특히나 수영장이나 물가에서 젖은 옷 넣어 다니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만들어 볼까요? 고고! 재료는 메쉬 원단, 웨이빙 끈, 장식 라벨, 바이어스, 패턴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패턴에 맞춰 메쉬 원단을 재단했어요.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메쉬 원단 냄새를 맡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오징어 냄새 같은 게 나서 깜짝 놀랐어요. 다행히 한번 빨아주니 냄새는 없어졌어요. 웨이빙 끈을 70cm 길이로 두 줄 준비했어요. 몸판의 양 입구를 1cm 꺾어주고 다시 2cm 꺾어 고정한 후 준비한 웨이빙 끈을 양쪽에 끼워 고정했어요. 상침해 주었어요. 웨이빙 끈을 위로 꺾어준 후 위쪽에서 한 번 더 상침해 주었어요. 라벨도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었어요. 겉과 겉이 마주보게 반 접은 후 중심을 기준에 양쪽으로 4cm씩 접어 고정해 주었어요. 양 옆선을 박음질해 주었어요. 남은 시접을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 바느질해 주었어요. 바이어스를 넉넉하게 잘라 시접을 감싸준 후 반 접어 끝처리를 해주었어요. 여름에 쓰기 좋은 메쉬 에코백 완성! 화이트와 블루로 색감을 맞춰 시원한 느낌을 주었어요. 특히 요 체크 바이어스 너무 예쁘죠? 바닥면도 넉넉해서 이것저것 집어넣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